1차 우승이었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3관왕이에요. 네. 이것도 처음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네. 예,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단식도 너무 기뻤는데 그래도 이제 단체전에서는 뭔가 잘 해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료들한테도 너무 고맙기도 하고 다들 너무 고생하는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코치님이랑 이제 또 저희 트레이너 쌤이랑 우정이랑 너무 고마운 것 같고 그래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네, 정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임종훈 선수의 눈빛과 그리고 또 경기할 때마다 포효하는 그 모습이 인상적인데요. 네. 뭐가 그렇게 간절한가요? 먼저는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포핸드에서 계속 이렇게 조금 도전 과제같이 이제 저는 제가 지금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게 하나 이렇게 제가 잘 성공하고 그로 인해서 게임이 조금 전보다는 좀 편하게 잘 풀리는 거에 대해서 더 기분이 좋고 거기서 더 자연스럽게 더 이렇게 화이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임정호 선수 축하드리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궁금한 거는 네. 지금 단식도 그렇고 복식도 그렇고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. 아, 네. 혹시 네. 조금 더 본인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? 여기 시합 오기 전에는 사실 지금 거의 복식만 했어가지고 아, 네. 지금 단식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이 없었는데 네. 조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조금 기쁘긴 한데 현재는 어찌됐든지 복식을 조금 더 여러모로 지금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네. 단식보다는 조금 복식이 조금 더 자신 있는데 조금 이번 시합 하면서 좀 여러모로 많이 풀린 것 같아서 지금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네 참 두 경기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아까 네. 그 단체전 할 때 복식에서 네. 유나무 감독이 두스에서 타임을 썼는데 네, 딱 네, 거절하고 네. 본인들이 딱 했거든요. 네, 네, 네. 네, 그때 혹시 누가 먼저 그런 제의를 했나요? 뭐 거절이라기보다는 네. 이제 재현이가 하나가 자신 있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어서 아, 이 포인트 끝나고 이제 네. 생각을 해보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네. 자신 있게 하나 했는데 잘 맞아 떨어져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네. 아니 너무 좋아서 저는 또 그 네. 모습을 한번 네, 네. 물어보고 네. 싶었습니다. 네. 복식을 장우진 선수와는 국회 대회에서 성적을 많이 냈고 또 네. 안전 선수 호흡 맞추면서도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네. 그렇게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비결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? 일단은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제가 우선은 조금 더 서포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아.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제가 복식할 때 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뭐 우진이 형이랑 재현이랑 또 워낙에 다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믿고 제 것만 하면 되니까 네. 이제 그게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자 이제 3관왕을 했고요. 네. 네, 첫 우승도 했고 오늘 끝나고 며칠 정도는 좀 우승의 기쁨 좀 누릴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?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많은 도전을 저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뭐 지금 이 감정은 지금 뭐 점심 먹을 때 정도까지만 가지고 다시 또 이제 훈련에 매진을 해서 네. 이걸 이제 진짜 국제 대회에서도 더 제가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하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임정우 선수 오늘의 이 기쁨은 오늘까지 잘 누리시고 또 네. 이게 힘이 돼서 네. 더 멋진 모습 우리 팬들을 환호하게 만드는 임정우 선수의 모습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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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정우